얘기해볼까? 이 친구는 조카인 것처럼 생겼지만 제 사촌 동생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 해야지. 부산대학교 부설어린 이 집에 다니는 7살 김대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우. 와. 장난 아니다. 아빠님 이거 어제 새벽 2시까지 제가 다니고 싶어요. 어머니가 주신 하동에서 온 매실청과 제가 소스 만든 굴 소스로 소스를. 냄비 벌써 떴어요. 잘 떴어요. 이거는 어머니가 주신 콩잎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야심작은 떡갈비였어요. 떡갈비의 포인트는 일단 굴소스와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직접 담그신 매실청으로 조려서 나가는 거였는데요. 그게 이제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니 맛있었던 떡갈비였습니다. 다음에는 불고기를 좀 해보고요. 그리고 부산 시집 왔으니까 튀김을 잘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 부산 사람들은 튀김을 명절에 먹더라고요. 그래서 명절에 이제 튀김을 잘 해야 되니까 튀김을 한번 제가 잘 성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큰 일을 치렀다는 게 자랑스러운데 밥을 좀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. 밥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어머니, 아버님, 숙모들, 도련님들, 아가씨들 정말 먼 김에 장유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밥이 너무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부족하지만 더 발전하는 이 김간의 맏며느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들이가 더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마무리인데요. 저희 이 많은 설거지를 저희 도련님이랑 초롱 아가씨가 다 해주셨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할머니한테 받은 이 보조개 다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 문지르던 거 찍지 마라. 같이 나누고